선수는 접근하세요, 일로. 저희가 낚을 때야 행복? 여유로운 생활? 저희는 여기 내려오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1차 꿈은 이루었고요. 의외로 이 사업하는 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좀 바쁘더라도 좀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딱 볼륨이 꺼지지 말고 전화가 있어. 계속 있잖아요. 부지런한 낚시꾼들이 모여듭니다. 출항을 위한 서류도 작성하고 오늘의 공략 포인트에 대한 설명도 꼼꼼하게 챙기네요. 8개 우리 부자 들어가 있어요. 예. 요 마지막 요 부자 요쪽이 주택이에요. 아, 거기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요 주위에 요도 좀 나와요? 아, 요도 많이 나와요. 배질들을 좀 하실 줄 아시면은 이곳은 수정 씨와 봉수 씨가 함께 운영하는 선내기 낚시 전문점인데요. 선내기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운전 가능한 작은 레저용 배로 가까운 바다에서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낚시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영 기어 2년차 수연 레저 강봉수 지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둘 다 낚시를 좋아하게 돼갖고 이제 낚시를 여기 붕아리 쪽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한 5년차 다녔었는데 어종도 다양하게 나오고 낚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아갖고 이제 낚시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사업이 나와서 아, 낚시 다닐 바에는 이런 거 차려갖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바다가 옆에 있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위에 보면은 낚시 다닐 때 뭐 바다에 작은 오두막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소원이었는데 일단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낚시가 뭐 재밌고 뭐 특성에 맞고 뭐 다 좋습니다. 좋고. 수정 씨와 봉수 씨 두 분 참 대단하시네요. 낚시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사업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요? 본격적인 출항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분들은 오늘 감성돔과 문어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 안내할 때 맥터호배 타고 갔다 왔고 이러기 오케이 해갔다 그래. 23분. 수정 씨의 허락이 떨어졌네요. 출항할게. 이렇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일터에서는 각자 그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계산을 한다거나 뭐 기획을 해가 뭐 한다거나 머리 쓰는 쪽은 이쪽, 몸 쓰는 쪽은 이쪽 뭐 이렇게 크게 대별 한다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사장도 두 사람 앞으로 해놨고 저는 명함이 직책이 순장으로 해놨습니다. 해놔갖고 자, 그럼 강봉수 선장님을 따라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 오늘의 숨겨진 낚시 포인트인데요. 줄 보이시죠? 줄 잡으시면 됩니다. 요 줄. 손님들을 안내하는 모습에서 듬직한 선장님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 앞에 분 가까이 들고 중립 넣으세요, 중립.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봉수 씨는 선유업에 종사하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잠도 부족하고 몸도 고달픈데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후회는 하지 않아요. 괜찮았어요. 뭐 취미생활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유롭게 또 생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후회되지는 않아요. 조금 몸이 조금 힘들 뿐이지. 도시 생활 하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뭐 과하게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뭐 움직이는 게 많이 없었는데 요 와서는 거의 80% 이상이 몸 쓰는 일입니다. 머리 쓰는 일은 20%고 몸 쓰는 일이 한 80% 되다 보니까 둘 다 앉아 몸에서 앉았다 일었으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납니다. 봉수 씨가 없을 땐 수정 씨가 손님들을 안내하는데요. 어머, 수정 씨 배운전도 거뜬하게 하고 너무 멋있어요. 손님들을 안내하고 돌아오는 길. 아침에 나간 손님들을 만났네요. 다들 열심히 낚시 중인데요. 몇 마리나 잡았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머머머머, 저기 뭐야, 큼직한 놈으로 손맛 한번 보셨네요. 뭐래요? 양태. 이렇게 손님들이 낚시를 잘하고 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여기도 손님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런데, 응? 손님이 아니라 봉수시네요. 봉수씨, 아니, 선장님. 아무리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업무 시간에 이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어도 되나요? 포인트 이런 데 개발해갖고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본격적인 시즌은 12월 중순 이후에 대물 감성동 카고 포인트입니다. 혹시나 올해는 조금 빨리 시작하나 싶어서 미리 나와봤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귀여한다고 하면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수입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당장의 보수보다는 직장생활 하면은 왜 정년퇴임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또 귀농귀촌은 정년퇴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게 또 크죠. 예. 지금은 다행히 또 직장생활 하는 만큼 이상은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을 생각해서 저희는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꼭 돈이 안 되더라도 뭐 하루에 한 대, 두 대 나와도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건 되는 만큼, 건강이 허락되는 만큼 그냥 네. 해보고 싶어요. 손님들이 모두 바다로 나가고 나면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시간인데요. 이때는 부부로서 소소한 집안일 이야기부터 어머님 병원 예약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잘 나오진 않아요. 작년 조항에 비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기본 낚시를 좀 해보셨으면 20마리에서 40마리 사리로 잡으신다고 보시고요. 낯선 이곳에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사실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덩그러니 집을 짓고 덜컹 배를 샀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정 씨의 사업 수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밴드를 만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손품을 팔았습니다. 홍보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쪽으로 를 많이 집중적으로 했어요. 밴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카페 이런 데도 들어가서 홍보 활동도 좀 하고 이런 거를 조금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손님이 입소문이 오히려 타서 더 손님들이 나중에는 더 많이 오더라고요. 조항은 매일매일 손님들 오시는 조항 그대로를 매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신규 가입 오시는 분들 다 일일이 인사해드리고, 그리고 또 손님들 뭐 조항 자기들이 잡았을 때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조인기도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글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또 다른 손님들도 댓글 다 올려주시고, 이렇게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의 밴드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은 손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수정 씨가 귀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촌에 귀여를 해갖고 이제 생활을 하러 오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시 생활을 하시다 오시면 문화 생활권이라 이런 거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촌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기어든 뭐 귀농이든 돈을 벌겠다고 오시는 분은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이제 남아 있는 뭐 자기 인생을 뭐 자연과 함께 혹은 지 좋아하는 뭐 일을 하면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은 뭐 열심히 하게 되고,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은 부수적으로 또 벌 수도 있겠고 또 못 벌 수도 있겠지만은 뭐 돈에 집착하고 어떤 직장의 어떤 그런 보수를 요구해서 온다는 분들은 많은 부분 실패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 또 그렇게 하면 일이 힘들어서 견디내지를 못할 겁니다. 수산 전문 컨설턴트인 서윤기 박사가 오늘 이곳을 찾았네요. 오,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지요? 아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손님 많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평일 치고는 뭐 평소 정도. 예. 아, 그래요? 다섯 팀 나갔습니다. 원래 지금 이때 되면은 네. 감성돔 작은 살감시 그렇죠. 해가지고 이런 네. 것들이 바닷가로 붙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빗따라서 그렇지. 예. 지금 말리수도 나와야 될 텐데 아직 예. 조금 지금 그러면 돼. 어떤 고기들이 지금 잡힙니까? 아직까지 없어져야 될 게 참돔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 외에는 대부분 잡어. 예, 감성돔은 이제 낱마리 수준. 예. 지금 말리수로 안 나오니까 손님들이 많이 없네. 지금 구미에서 네. 오셨지, 그지? 예, 예. 지금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이사는 작년 4월 달에 이사를 왔었고요. 이제 이 사업을 오픈한 지는 5월부터 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면 여기 오신다고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건 뭐 계획을 잡아서 온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다가 한 2, 3개월 만에 결정 내려서 회사 사직서 내고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왔었죠.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어 학교에도 가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문해서 현장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사장님 혹시 그런 거 받은 적 있습니까? 레저 이 스내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고 그런 쪽으로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레저 쪽에는 기어 해당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대출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기어도 프로그램에 참여도 못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러면은 예. 국가에서 예.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오셨잖아요. 예, 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예. 왔는데 뭐 형태가 조금 다르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수산의 한 분야라고 예. 또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원책 전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뜻을 가지고 젊은 층이 올 때는 그 지자체에서 좀 더 어떤 구분하지 말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밑바탕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또 일꾼으로 또 그렇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지원폭이라든가 프로그램도 한정시키지 말고 좀 넓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지. 여기 어차피 여기 계시면서 네. 할머니들하고 여기 뭐 조개 캐고 하면 다 관여하시고 그런다 아닙니까? 네. 다 똑같이 그리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네. 조금 좀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바닷가 마을에는 네.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어촌계에
이제 가입을 하면 네. 그거는 이제 음인으로서 또 대우를 받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온 지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 네.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네, 저희들 네. 때 어촌계는 아직까지 가입을 못했지만 준어촌계원으로는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어촌계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좀 쉽게 접근이 되겠던가요, 어촌계? 아직까지는 개방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폐쇄적이고 그리고 또 외지인에 대한 어떤 또 경계심이 또 강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마을에 살면서 인정받기까지는 최소 한 10년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괜찮으면 중계에 가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뭐 50대 중반 60대. 정도로 어, 10년이면 60대 중반이 돼야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생물을 공부를 하면서 보면 그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모든 생물들은 사람 인간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적응을 하고 융화가 되려면 예. 일정한 시간이 예. 필요는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노력도 해야 되고 이제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은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전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잘 몰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지만은 우리가 살던 평상시 도시에 비하면은 아주 가혹한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다 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혹한 어떤 처사라고 보입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좀 끼어줬으면 전개 그죠? 그렇죠. 그래야 하면 훨씬 이제 적응하기도 좀 쉬울 건데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면이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뭐 오기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심각한 데가 어촌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도 새로 지으셨다 아닙니까? 예. 가족이 몇 분이시죠? 가족 구성이? 저희들 19만 다섯 명이고 어머님까지 모시고 오셨습니다. 여섯 명이고요. 두 명 우리 딸내미들은 구미에 이제 학교도 다니고 직장이 있어서 아직 구미에 살고 있고 네. 네, 총 네 명이 내려왔었죠. 네 명 아들내미 있다 아닙니까? 네, 아들내미 막내입니까? 예, 네, 막내입니다. 그 저 도시에 있다가 여기 촌에 와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어했을 건데. 아 아니요. 그 도시 살 때는 학교 외에는 거의 방에서 게임. 그 컴퓨터하고 사는 시간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그 아들내미를 키우면서 집에 친구를 데려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여자친구까지. 아 이래서 촌이 좋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컴퓨터 외에도 놀거리가 너무 많아요. 또 그 학교에서 또 추천하는 어떤 그런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강하게 잘 돼 있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아들내미만큼 잘 온 것 같아요. 사모님은? 사모님은 제가 가족하니까 원래 여자들이 대도시를 네. 많이 선호하는데 제 사람도 낚시를 좋아하고 뭐 바다도 좋아하니까 많은 부분 호응해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집사람이 반대를 했으면 못 왔겠죠. 아 그렇겠지. 네. 그래서 저는 요 왔는 거 아직까지 후회는 안 합니다. 잘 왔다 생각합니다. 예. 네. 앞으로 쭉 그래야 되겠죠. 지금 이 마을에서 앞으로 쭉 계시면서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 비전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그 비전 30년 내내 들었는데 어촌에까지 와갖고 비전까지는 생각 안 해보고 예. 여기 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물론 바다가 좋고 낚시가 좋아서 왔지만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고 싶다.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왔고 지금도 그 변화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평온한 삶을 누리고 계시네. 네. 만족하시네, 그지? 예, 아직까지는 예,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예. 좀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돼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예. 좀 좋은 공헌을 하면서 예. 그렇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경상남도 통영의 바다에서 매일매일 행복을 낚는 지수정 강봉수 씨. 늘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두 분의 꿈을 응원합니다.